무인 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며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놓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43살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권파리 범죄자가 득실득실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범죄자 찢 범죄자 조 정당을 찍어주면 계속해서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미래 정당 투표 비례대표를 투표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형법을 개정해야만 선량한 피해자와 평생 너무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듭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죄자들을 모두 싹 다 교도소로 보내버려야만 합니다. 정상적인 뇌를 갖고 계신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은 범죄자들을 모두 싹 다 척살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생 너무 억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대한민국 역사가 실제 있고 구의원, 군의원 선거에서는 4명이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대한민국 선거 역사가 실제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국인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